이제 방송국을 뺏어. 예. 쇼는 기가 막히게. 이 자파된 거에 들어서니까 SBS도 뺏겠대. 아, 지금 운동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? 부산의 KNN도 뺏겼어. 이제 방송국을 뺏어. 예. 개연은 지금 회장이 지금 물러났죠? 그건 그것도 적폐예요. 그건 그것도 적폐예요. 적폐가 아니고 강도죠. 그거는 강도죠. 강도. 아무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야당을 하면서 보면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. 이게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회 환경이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. 이럴 때 야당이 건강하고 야당이 국민의 야당이 되면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오히려 빠뜨려지고 이제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여당이 옛날 야당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.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.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. 우리 홍 대표가 그래서 좋아. 생각합니다. 저는 새해부터는 국민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로 봅니다. 금년부터 하는 거는 핑계를 못 댑니다. 전부 자기들 책임이죠.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영역이 없었고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. 야당이 강한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.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. 지금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있죠. 쇼는 기가 막히게. 근데 그것도 그것도 능력 아니야? 한계가 있을 겁니다.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들통이 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. 자,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. 네. 비공개로. 비공개.